아침에 이렇게 운동시키느라고 뭐 풀어줬더니 그냥 이 애들이 개싸움이 돼서 피투성이가 예 말라. 에휴, 그래야지 물벼락을 맞고. 아, 이거 좀 봐요. 피투성이에요. 그래도 옛날에 허벅거리처럼 이렇게 출혈이 과다 출혈은 아니고 콧잔등 물려가지고 지금 피투성이고. 이제 저놈은 이제 여러분도 비를 맞았어요. 혼자라고 안 되고 남편이 개를 잡고 나는 물을 코에다 부었더니 이제 방금 지금 이제 바닥에 물 천지죠. 아유 세상에 개들이 그냥 적은 개들은 이렇게 그렇게 그 심한 상처가 안 나는데 큰 개들은 이가 길고 날카롭고 등치가 힘이 좋아서 개싸움 이런 대형 개들이 싸우면요 하나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. 두 번이나 죽었는데 하나는 살렸다가 다시 살아났다가 그 다음 또 두 번째 싸움에서는 죽었어요. 근데 이놈은 지금 아휴 예, 뭐 물벼락을 맞아가지고 갈키고 또 다 젖었네요 이게. 에휴 아유 그러니 운동도 못 시켜요.